명 캡슐집이라는데요. 자, 벽과 벽 사이에 집을 짓다니 정말 기발합니다. 아직 간편하긴 하지만 이릅니다. 폭이 좁지만 넓게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단식 복층 구조물을 세워 무려 3층 집으로 만들어졌대요. 이야, 그럼 확인하러 폴란드로 날아가 볼까요? 자, 날아갑니다. 네, 드디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유명 건축가가 만들었다는 그 캡슐 집을 직접 찾아 나섰더니 네. 보이시나요? 정말로 건물 사이에 집이 떠 있습니다. 엄마야, 신기한데요? 폴란드 바르샤바입니다. 작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대문도 있고요. 자, 성인 남성 체격과 딱 맞는 크기의 집 입구를 따라 올라가 보니 제일 먼저 침대와 책상이 눈에 띄네요. 좁아도 정말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폭이 좁다 보니 세로로 된 공간을 활용해서 가구 배치를 했습니다. 예예. 심지어 침실 아래는 변기와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 그리고 부엌까지 꼼꼼하게 갖추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이 전기는 이웃에서 빌렸어야 된대요. myślę, że można bardzo często to odwiedzać. Jest naprawdę warte polecenia. Dobra, dziękuję. Dziękuję. 자, 얼핏 보면 로봇 같은 이것. 몸체 붙은 여섯 개의 다리가 눈에 띄는데요. 이 희한한 물건 정체가 뭘까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 채셨겠죠? 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집입니다, 이게. 특이하네요. 예. 덴마크 코펜하겐 디자인팀과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 엔지니어팀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집의 높이가 3m라고 합니다. 오, 신기합니다. 이 걸어다니는 집은 풍력과 태양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쓰레기로 비료를 만들기도 하고 빗물 정화 시스템까지 갖춰서 자연 친화적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안에는 창문 바로 옆에 침대가 있어서 이동하면서 밖을 구경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네. 숲이든 도심 한가운데든 걸어다니는 집과 함께면 내가 가고 싶은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더빙 잘하시네요. 자, 냉난방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요. 나무랄 데 없는 아주 훌륭한 집입니다. 걸어다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중국에서는 달리는 집도 등장을 했습니다. 에이, 세상에 달리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 세발 자전거처럼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 자전거에 싣고 다녔던 이 둥근 모형, 이것이 펼쳐지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뚝딱! 하고 집 한 채가 지어집니다. 특수 재질로 만들어서 마음껏 접거나 또 늘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밖에서 보기에는 좁아 보이지만 또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부엌도 갖춰져 있고요. 식탁까지 있어서 편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겠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발 자전거 집 안에는 물탱크와 욕조까지 마련돼 있어서 목욕을 아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세발 자전거 집 여러 대가 모이면 마을까지 만들어지는군요. 집의 변신은 무궁무진합니다. 예, 일본의 도쿄 주택가에는 더 독특한 집이 있다는데요. 일본의 유명 건축가가 만든 바로 이 투명 집입니다. 이야. 보시다시피 집이 통유리로 만들어져서 밖에서도 집안이 훤히 다 보이네요. 좀 창피한데요.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본 도쿄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직접 가니까요. 눈으로 확인하러 여기는 가보시죠. 일본 도쿄입니다. 일반 벽 대신에 유리 소재로 지어져 화제가 된 투명한 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한눈에 보기에도 자, 주변 건물들과 확연히 다르게 투명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안에서 역시 밖이 훤히 보입니다. 남향으로 지어져서 햇빛을 그대로 받을 뿐만이 아니라 3층 건물 내부에도 벽이 존재하지 않아서 집이 입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세면대가 있는 욕실 역시 투명하게 돼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밖에서도 집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다 보일 텐데 사생활 노출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일부 공간은 이 커튼으로 내부를 차단해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아, 그래요. 자, 독특한 집 여기 또 있는데요.
아, 미국의 한 남성이 44년 전에 비행기를 약 1억을 넘게 주고 사서요. 10년 동안 집으로 개조를 해서 비행기